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이고요. 저희 연구소는 기업이나 또 정부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일반 개인들, 가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유익한 정보 또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보 제공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먼저 좀 네.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소장님께서 네. 그 제가 이제 듣기로 네. 거시경제를 네. 많이는 보지 않으신다고. 주식 투자할 때만 그렇죠. 주식투자할 네, 때만.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시장의 흐름을, 매크로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 시황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참고 배경 지식으로서 갖고 있는 게 좋고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서 시황 방송 청취하면서 자기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오히려 투자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한국에는 지금 잘못된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들의 투자 방법론이 따로 있는데, 자꾸 이제 기관들의 투자 방법론을 따라 한다는 거죠. 네, 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간의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거시경제 흐름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서 원유, 원자재도 투자하고 또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 중에서도 뭐 조그만 자잘한 주식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들어간 힘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빠져나올 때또그 힘으로 주가가 빠져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몰캡에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큰 종목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LG엔솔 이런 종목들 가지고만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인도 그래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각종 뭐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꾸 이제 그런 그 기관의 관점에서 이게 여기 이제 뭐 어느 방송이든지 주요 이제 스피커들이 이와 관련 투자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스피커들이 대부분 기관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까 기관에서 나왔고 또 기관 투자자 관점이다 보니 자꾸 이제 기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개인 투자자들한테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따라 하면서 사실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아니, 지난해, 대표적으로 지난해 그 기관들이 운영한 펀드나 ETF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네. 그 대부분 손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그분들 말씀을 따라서 투자하는데 대부분 손실 본단 말이에요. 저희 연구소 회원들은 최근에 물론 2차전지 저희가 이제 주로 좀 소개하는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익권인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예. 네. 그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예.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저희도 수익권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들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잘하는 종목, 예, 정말 성장성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을 대여섯 개 정도만, 예, 정말 잘 분석하고 공부해서 투자해 놓으면, 그리고 그게,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예, 거기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개인들은 그렇게 경험을 쌓으셔야, 예,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20, 30개 종목을 막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아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근데 정작 그게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지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겉핥기식으로 아는 걸 가지고 아 대충 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업은 투자할 당시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그 기업이 변하는 상황을 따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든 또는 그 기업의 상황이 바뀌든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포트내에서의 비중도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 매력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가면서 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놓고 아 누가 이야기했어? 근데 이거 떨어졌어. 그 떨어지면 또그 말한 사람들 대부분 탓하죠. 예,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의 그이 정보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다는 거 알아요. 제가 앞에서 저희 연구소가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어떤 펀드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뭐 ETF 상품을 팔기 위해서 막 일부러 그쪽 방향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식의 정보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예, 정말 좋은 정보,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 그리고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좀 잘 선별하셔야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선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셔야 된다. 노력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만 계속 전전하면서 이 방송, 죄송하지만 이 방송까지 포함해서 이 방송의 제 말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 정도 말 들은 거 가지고 아, 예를 들어서 선대인이 오늘 방송에서 뭐가 좋다더라. 물론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종목을 선별하는 그 안목도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근에 몇 년간의 어떤 그 기록을 보면 예. 네, 제가 선별한 종목들이 대체로 시장을 훨씬 아웃퍼폼하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 수익률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 픽한 종목이 다 좋기만 하겠어요 사실? 네.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공부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투자는요. 사실은 투자하기 전에 투자 공부하는 것.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 가능하면 뭐 주담 통화도 하고 더 가능하다면 탐방까지 해서 그 기업을 속속들이 아는 것. 이게 투자의 이미 90%예요. 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들었다고 투자한다? 그런 게 바로 실패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엉뚱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모두에 드린 이유는 그래서 매크로 경제라는 건 대부분 그냥 기관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네. 예. 그냥 장이 안 좋았으든 뭐가 안 좋았으든 그냥 기업이 여전히 탄탄하고 매력적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가가 막 이 시장이 흥분해서 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주가가 이 회사가 가진 매력이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오버슈팅한다. 그럼 그때는 일정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걸 반복하시면 수익이 나요. 결국은. 네. 예. 그런데 그걸 뭘 여러분 제가 뭐 매크로 경제 흐름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지만 주식 투자할 때 저 같은 사람도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투자하는데 저보다 훨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하러 그렇게 매크로 경제에 연연하면서 투자하시냐는 거죠. 제가 너무 잘난 척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네. 없으니까요. 네. 예,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앞서서 뭐 그 기관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삼성전자나 뭐 LG 엔솔이나 네.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런 거에는 좀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되는 건가요? 좀 줄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 대형 기업이라고 무조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개인들은 네. 예를 들어서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네, LG 엔솔이나 뭐 네. 이런 업체들을 기본적으로 큰 종목들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네들 포트폴리오상.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은 꼭 굳이 대형주 중에서 고를 필요가 없거든요. 네. 물론 대형주 중에서도 되게 잘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하면 되죠. 네. 근데 굳이 이게 기관들 관점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는 것은 예, 그건 주식 투자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아, 네. 삼성전자 투자하면 지금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투자하면 수익 나는 구간이긴 하죠, 당연히. 네. 예, 수익 나지만 어차피 같은 자금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안에 수익을 잘 내고 싶다면 네. 가능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하는 게 좋잖아요. 네. 2천 몇백 개의 상장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수익을 잘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뭐 LG엔솔 외에도 선택지가 많다는 겁니다. 아, 네. 네. LG엔솔은 그리고 제가 2차전지 어쨌거나 2차전지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좀 안정적인 성향이다.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자잘한 종목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면에서 긴 관점에서 뭐 한 3년, 5년 정도 또는 10년 관점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종목을 원해.
그럼 LG엔솔 투자 안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또는 자기의 자금 사정이나 이런 걸가 맞지 않게 나는 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큰 중 막 근데 삼성전자를 잡고 현대차를 잡고 이런 건 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요, 소장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원시원하시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 좀 네. 소개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또 저는 무조건요. 네. 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를 해서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 적어도 한 10년, 20년, 30년 후에 아, 경제적으로 노후 걱정 없는 수준까지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2차전지 투자는 필수로 해야 돼요. 네. 이게 시장에 온갖 노이즈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줄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저희 연구소 회원들을 위해서 뭐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좀 잘 소개하고 제가 좀 조용히 지냈었는데 어쩌면 네. 상대적으로. 그 배터리 아저씨 그 금양 박순혁 이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2차전지에 관해서 이렇게 뭐 상당수의 그런 어떤 뭐 유튜브 방송부터 해서 기관들이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줄은 네. 새롭게 봤거든요. 네. 그 예전부터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네. 야 그분을 말씀을 듣고 제가 좀 현타가 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뭐 제가 운영한 선대인 TV에서도 뭐 박순혁 이사님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제 혼자 진행할 때도 이렇게 2차전지를 많이 다룬 이유가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2차전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그다음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놓치는 이유가 온갖 곳에서 2차전지에 대한 이상한 노이즈들 네. 예. 그 중에는 물론 한국 배터리가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습니까? 약점이 네. 없겠습니까?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 보면 가장 예, 크게 성장할 섹터이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섹터인데 네. 예,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초입에 있고요. 그 초입에 있는데 이 초입에서 그 섹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이런저런 노이즈 때문에.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건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 배터리 그 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이 예, 그 자금을 받아서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고 그 가시를 예, 또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이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상실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이 가뜩이나 지금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큰 산업이 지금 생겨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냐는 거죠. 산업적으로도 놓치게 되는 거고 개인 투자자로서도 좋은 그 가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섹터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한 최소 5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지켜보는 그 분들 포트에 한 최소 50% 이상은 2차전지 섹터로 저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머지는요. 그냥 그때그때 어떤 상황을 봐서 예, 좀, 뭐, 좋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는 경기순환주들이 많잖아요. 반도체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지만 이게 그 일정한 저 어떤 경기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사이클의 그 저점 을 치기 전에 주가는 사실 좀 선행해서 한 2, 3분기 선행해서 바닥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는데도 반도체 섹터가 그래도 주가가 일정하게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섹터 같은 그런 구조적 성장주들을 기본으로 깔고요. 네. 그다음에 뭐 경기순환주를 비롯해서 또는 2차전지 섹터를 벗어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런 거죠. 그,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 성장주를 예, 지속적으로 예, 투자하거나 또는 그 외에
그때그때 어떤 경기 사이클의 저점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섹터에서 대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종목들을 사놓으면 네. 수익이 나요. 그렇게 적절하게 포트를 예, 구성해서 가면 됩니다. 네. 예. 소장님,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박순혁 이사님 좀 얘기해 주시면서 배터리 아저씨 그 2차 전지 섹터를 폄하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많이 보시는 그런 방송 보면은 뒤에 웅달 책방은 지금 뒤에 하얀 벽면인데 네. 저희 선대인 TV도 뒤에 그냥 뭐 화분이나 있고 뭐 커튼이나 있지 아무런 광고가 없거든요. 광고판이. 근데 어떤 방송을 보면 뒤에 광고판이 잔뜩 나올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출연자들을 잘 보시면 그 광고판에 그 광고하는 예, 증권사들 예, 증권사들 소속의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이해관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보는 시각 또는 그 회사가 파는 상품에 불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증권사들이 예, 그 한국 배터리보다는 차이나 뭐 2차 전지, ETF 이런 것들을 잔뜩 판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예, 미래에셋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 중국 전기차 업체 나쁘다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근데 대신 거꾸로 이게 중국하고 한국이 어쨌거나 세계 무대에서는 경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가 좋다라고 하기도 또 힘든 거예요.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한국 배터리를 막 깔아뭉개요. 제가 여기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증권의 그 애널리스트 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이 지속적으로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그 지속적으로 폄하하는 리포트를 내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정법의 연속입니다. 예, 뭐뭐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뭐, 저, 완성차 업체들이 판가를 인하하게 되면, 예, 무슨 배터리 가격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배터리 판매 단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LG 엔솔 컨쿨한 거나 포스코 케미컬 컨쿨한 걸 보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물었거든요. 완성차 업체들이 판가 인하한다는데 어떻게 되냐. 그런데 LG엔솔 우리 판가 연동 없이 그냥 우리 배터리 가격 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우리 판가에 영향 안 받는다. 오히려 그 사람들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 물량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냥, 예, 온갖 소설을 써가면서, 실현되지 않는 소설들을 써가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기네가 원하는 어떤 내피셜들을 굴려가면서 소설 쓰듯이 리포트를 쓰는데, 사실은 진짜 그건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죠. 에코 프로비엠. 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제가 하긴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해 3배 이상 승장했고, 올해도 2배가량 승장할 회사인데, 지난해 오르기는 그냥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근데 올해도 안 오르면 내가 그거 시장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르는 폭도 굉장히 가팔라요, 지금. 이게, 억눌려 있던 만큼 그만큼 가파르게 지금 튀어 오르는 거거든요. 물론 다시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게 보시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예, 회사들은 그냥 조정받을 때 투자해 놓으면 그게 오히려 수익을 내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잘 모르면서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노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 그래서 지금 뭐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엄 주가도 가라앉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겁나서. 근데 사실 그때가 기회인 거거든요. 조정 줄 때가. 그래서 그때 투자해 놓으면 수익이 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구간들이 나올 텐데 그냥 조정 주면 더 비중 늘려놓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슈팅한다. 그러면 조금 수익 실현했다가
예, 네, 수익 실현한 게 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0, 30% 했다가 그건 시장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러면서 조금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 수익 실현 좀 했다가 바닥 구간에서 가능하면 좀 사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그 포트에서 주식 자산의 비중이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해보면서 저희 회원들이 그리고 저를 따라하면서 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 에코프로비엠 이야기하다 옆으로 샜는데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도 그 지난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매출이 5조 3천억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연초에 예,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을 얼마로 잡았냐 하면 대략 뭐 2조 원 후반대부터 3조 원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네. 그 자기네들 추정한 것보다 거의 따벌에 가까운 그런 매출이 나온 거거든요. 단 한 사람도 반성문을 안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추정이 틀려도 웬만큼 틀려야죠. 네.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무도 반성문을 안 써. 네. 자, 제가 네, 모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도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도 그렇게 추정치 낮춰 잡은 리포트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올해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6조 원대로 잡았더라고요. 6조 원대. 네. 지난해 이미 5조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6조 원대로 잡았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코프로비엠 올해 매출 최소 10조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배터리 하신 12조를 부르더라고. 근데 저는 조금 그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10조를 네. 말씀드려요. 10조는 왜 나오냐 하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지난해 4분기에 그러니까 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말한 6조 원대로 추정한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 4분기 매출이 1조 9천억이 넘어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계절성을 타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곱하기 4만 해도 예 그리고 지난해보다 성장 안 하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올해 4분기 내내 그냥 하나도 성장 안 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거의 8조 원 가까운 그렇죠. 매출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가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2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배터리 원가에 40에서 45%를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요. 올해 북미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 90에서 100% 성장하고 배터리 시장은 120%, 130% 성장할 거예요. 에코프로비엠도 주요 고객사, 최종 고객사가 미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하는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30%도 증가 안 하겠어요? 네, 늘겠죠. 예. 네. 그럼 8조 원에 30%만 증가해도 10조는 된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 한국의 그 증권사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보면 네. 예 물론 제대로 이렇게 쓰는 분들도 뭐 가끔 계시지만 예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박하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목은 이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제목은 그냥 아 계속 성장하는 뭐 2차전지 섹터 해놨는데 내용을 뜯어 보면 지난해 5조인데 올해 6조 원대밖에 안 돼. 성장폭이 별로 안 되네.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 그렇게 재미없겠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6조 원대 추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너무 개빡치네요. 예, 예, 2차 전지에 그냥 네. 어떤 섹터의 흐름만 대충 알아도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대충 알아도 그런 리포트를 못 쓴다니까요. 예, 근데 그런 리포트들이 한국의 증권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증권 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그런 리포트를 쏟아낸다니까요. 네. 아, 왜 그럴까, 참. 네. 네. 이해관계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 이해관계 때문인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웅달책방에 나와서 저나 또는 박순혁 이사하고 같이 대담을 해서 토론을 하세요. 진짜로. 네. 이게 일방적으로 저도 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네. 예. 네.
그분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 자기네가 왜 그렇게 추정하는지. 네. 그리고 저희하고 이제 이 추정 배틀을 한번 해보십시다. 어느 쪽이 더 맞는지. 예. 내기 해도 좋아요. 저는 1억 원 덜 자신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김모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10조하고 6조 원대하고 어느 쪽이 더 맞는지 근사치에 따라서 예. 1억 원 내기 하자고 그러세요. 네. 예. 아, 네, 소장님. 그만큼 소장님의 좀 진심이 네. 담겨 있고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데이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에코프로비엔 그러면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진짜 그 전에 출연하셨을 때 분명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네. 그때 이제 스트롱하게 바이를 말씀하셨고 네.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이 올랐어요. 저 거의 네. 전고점 돌파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면 네. 그래도 뭐 셀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런 에코프로비엠도 네. 약간은 조금 팔아도 되긴 하는 걸까요? 약간 기술적인 질문. 이런 건 사실은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 회원들한테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네. 이게 그때그때 판단을 전할 수가 있고 네. 또 회사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나 또는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으면 제가 그에 맞춰서 어떤 적절한 판단을 업데이트를 계속할 수 있는데 웅달책방은 나와서 네. 제가 여기 이야기한 게 또 편집돼서 올라간 시점에 시차가 있고 그렇죠. 또 언제 다시 나와서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단기적인 관점, 지금 여쭤보신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물어보시니까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네.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구조적인 성장주라도 일직선으로 어떻게 계속 우상향합니까? 뭐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의 타임라인이 나는 3년에서 5년, 10년을 본다. 그럼 그냥 들고 하셔도 돼요. 네. 네. 조정받는 구간 개의치 않고 네. 여러분들이 쌀 때 잘 진입해서 수익이 지금 나고 있고 그럼 그 수익이 조정받으면 조금 깎일 수 있지만 길게 보고 난 갈 건데 뭐. 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조정 오면 자금 여력이 됐는 한 오히려 더 사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수익을 어느 정도는 확정 짓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무슨 아까 뭐 오버슈팅 한다 그러면 나름의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본 어떤 그 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이 아니라 뭐 어떤 훈련된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아,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씩 수익 실현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생길 때가 있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다가 그 조정이 오면 뭐 다행히 조정이 좀 오면 바닥에서 그만큼 그 돈으로 사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좋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정확하게 하냐. 특히 초보이신 분들이 그걸 쉽게 판단할 수 있겠냐. 어렵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일단은 길게 보고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네. 근데 만약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고요. 자신이 없으면 없는 만큼 분할의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아, 이 구간에서는 내가 조금씩 그냥 더 오를 수도 있죠. 자기가 팔고 나서. 그런 건 아쉬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나는 아 그래도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예, 내 멘탈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자체로도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꼭 누가 고점에서 다 낼 수 있나요? 예,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욕심을 약간은 접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확정 수익을 갖고 있으면 또 그만큼 예, 멘탈 탄탄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 꼭 에코프로비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A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일정하게 20, 30% 예를 들어서 수익 실현을 했다. 몇 번의 분할 매도에 걸쳐서 애도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꾸준하게 어떤 종목 스터디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아,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를 계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또는 몇 달 안에 되게 좀 시장에서 알아봐주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또 살 수 있는 자금이 생기잖아요. 꼭 이 종목의 수익 실현에서 이 종목의 바닥에서만 꼭 그 종목을 다시 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하게 종목 스터디를 많이 하시고 포트를 잘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면 예, 그런 식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편으로는 그 질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게 저는 회원들한테도 그러고 자꾸 포트 단위로 투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요. 개별 종목 한 종목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이 검토한 종목들 중에 무수히 많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몇십 개의 종목을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잘 알고 잘 이해한 종목들 한 대여섯 개 정도를 가지고 포트를 구성해서 그 포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아 얘는 이제 오버슈팅 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아 근데 얘는 투자 매력은 커지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중을 늘려놓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 단위로 투자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 수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포트에 들어가는 주식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신 분들이 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종목 누가 추천해서 뭐 수익 봤는데 와 대박이다 또는 뭐 A라는 종목 누가 추천해줬는데 아, 그 사람 말 들었다가 나는 쪽박 잘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추천해 주신 분들이 물론 엉터리로 또는 이해관계가 섞여서 잘못된 정보를 소개해 줬다면 그건 물론 비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자기가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고 투자할 방법론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예, 어떤 좋은 종목을 갖다 줘도 그분들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좋은 어떤 종목보다 투자 잘 모르는 분들은 투자 접근법을 올바로 익히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기가 감당한 범위에서 뭐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건 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는 거. 포트 단위로 네. 하고. 개별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그런 주식 투자로 그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주식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은요. 네. 기본적으로는 여러 종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엄선한 종목 중에서 포트를 구성해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확신이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네.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냥 방송 보고 나 이 기동량에서 예를 들어서 아 선대인이 뭐라 그랬어. 아 좋아 보여. 그래서 샀어요. 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코브루 BM 지난번에 나와서 제가 뭐 강하게 이거 오를 거다. 오래 안 오르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어스대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올라서 기분 좋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른 이유가 뭐지? 네. 네. 자기가 충분히 스터디해서 오른 건가? 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충분히 알고 스터디했기 때문에 선대인 말은 힌트이고 힌트였지만 자기가 충분히 공부해서 아 정말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자기 포트에 한 20% 30%를 비중을 실었어. 예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거 그냥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아 기분 좋게 야 나 몇십만 원 벌었어 그래서 뭐 이번 주에 가족들하고 갈비 사 먹어야지 그러려고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돈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부의 수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에코프로비엠도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네. 에코프로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에코프로는 뭐 대박이죠. 그 네. 박순혁 기사의 탑픽인데 예, 탑픽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는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뭐 어떤 분이 제가 아 우리 방송이었나 제가 한 방송에 보니까 뭐 에코프로 박순혁 이사는 에코프로를 추천했는데 뭐 선대인 소장은 에코프로를 추천 안 해서 뭐 이유가 뭐지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추천 안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깨놓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회원 저희 연구소에 구독 회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독 회원들한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서는 다루고 있는 종목 수가 더 많죠.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주 예,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뭐 제가 운영한 선대인 TV나 또는 웅달 책방이나 어디를 나오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보들은 좀 제한적이라고 네. 봐야 되고 에코프로는 뭐 저도 되게 좋다고 소개하는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에코프로 BM은 되게 강력하게 제가 계속 예, 뭐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구간에서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감이 있으니까 뭐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는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앞으로 여기서 10배 더 성장할 회사인데 최소 10배 더 성장할 회사인데 네. 그거는요 제가 와 이런 식으로인데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네. 웅달님처럼 네. 웅달님 같은 분도 이게 우아할 정도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 향후에 2차전지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커지는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요 네. 2차전지 시장은요 그 특히 그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배터리 원가의 40에서 45% 차지한 게 양극재라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소재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따지면 양극재 규모가 양극재 비중이 60에서 한 65%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배터리 소재는 그냥 양극재 박성혁 이사님도 그 말씀하시지만 양극재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라는 이유가 아니 그게 그 시장의 소재 시장의 거의 대부분인데 예. 양극재 잘하는 업체들은요, 향후에 시장이요, 그냥, 에코프로 BM 매출이 2030몇 년 정도 가면 100조 정도는 해요, 거뜬하게. 네. 그보다 시간이 되지 않으면 200조, 300조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급 회사로 커질 수 있다니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가. 적어도 매출 규모에서는. 네.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회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LG 엔솔,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들은 얼마나 커지겠냐고요. 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네. 네. 그렇게 길게 보시면 걱정할 건 없죠, 사실은. 그러면 앞으로 뭐 3년, 5년 이렇게 좀 장기적인 네. 시각으로 볼 때는 네. 지금의 이런 주가 급상승, 이런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 게 네.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여전히 저는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니죠. 네. 이미 이제 산업은 시작,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여전히. 그러나 주가로 보면 이미 한 뭐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온 거라고 봐야겠죠. 네. 일정하게 선반영이 분명히 있긴 하니까.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까지 가려면 20에서 100%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이 남았냐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남은 거고요. 여전히 기회가. 그래서 적어도 향후 5년 동안은 무조건 한국의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 에코프로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샜는데 네. 에코프로는 제가 좋다고 보면서 에코프로는 왜 좋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그 아까 양극재 말씀드렸고 양극재인데 이게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면 우리가 줄여서 그냥 배터리라고 하고 2차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2차전지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세가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란 말이에요. 네, 나중에 뭐 저 뭐 이런저런 다른 소재를 기반으로 한 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냥 대세가 돼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요한 어떤 그 소재 양극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그게 리튬이기 때문에 리튬이라는 그 광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산화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화 리튬을 바꾸는 자회사를 갖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구체, 전구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산화 리튬하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M, NCA라고 해서 니켈, 망간, 뭐 그 코발트, 뭐 이런 그 다음에 니켈,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습근 반죽을 이제 일종의 그 전구체라고 하는 건데 전구체라는 게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전에 그냥 이제 그 어떤 광물 소재들의 이제 반, 그러니까 합성물 같은 거예요. 합성 반죽 같은 거. 그걸 리튬이랑 합쳐서 이제 소성해서 양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전구체도 중요하잖아요. 전구체를 지금 중국에 한 85% 의존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점점 IRA법에 따라서 이제 전구체를 국산화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전구체를 갖고 있죠. 전구체 그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도 갖고 있죠. 이런 등등의 이제 어떤 리튬, 그러니까 리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종 양극재까지 그리고 그걸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업, 그 사업까지 이런 것들을 수직 통합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예요. 네. 그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양극재를 하는 거고 그 자회사로.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국내에서 이걸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업체인 것만데 한편으로는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한국의 지배구조의 문제예요. 아까 지금 말씀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게 한국은 지배구조 측면이기도 하고 한국의 어떤 그 어떤 그러니까 자본시장 제도의 허점이자 문제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하여튼 이렇게 뭔가 걸림돌이 많은 그런 시장 구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게 자회사로 쭉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CNG 뭐 등등 있는데 문제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장돼 있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올해 상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에코프로에 투자하는 이유가 예, 에코프로 이노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 그냥 그 뭡니까 상장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상장 안 된 자회사의 가치를 사실은 에코프로가 다 갖고, 예, 다 갖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에 투자하면 이 자회사들에 투자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이게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커지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자회사가 상장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에코프로에 투자했는데 자회사가 상장해서 그러면 그 자회사가 가치를 따로 받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는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건가.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주식을 줘야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든가 아니면 자회사도 상장할 때 그 자회사에 대한 지주식 지분을 줘야 돼요. 기존 주주한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하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겨서 에코프로 주가들은 계속 상대적으로 올라가다가도 멈칫멈칫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가 있어서 좀 그 에코프로 BM처럼 그렇게 강하게 소개는 못 하는 거죠. 네. 그 약간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케미칼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계이긴 한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리튬 사업을 하는 뭐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런 기존 비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상장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이제 아직은 철강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리튬 사업이 본격화 안 돼서 아직 가치 평가를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이제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이제 그게 생산되기 시작하니까 올해 하반기 연말쯤으로 가면 저는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자회사를 상장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 계속 천명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투자 하는 게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는 계속 상장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있다고 투자를 못하냐?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를 염두에 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장님 그러면은 네. 혹시 2차전지 기업 중에서 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 네. 지난번에 대부 마그네틱 이런 기업들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좀 몇 개 있으시면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혹시 또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올해 무조건 탑픽은 네. 저는 코스모 신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네. 예, 여러분들이 그 코스모 신소재가 갖고 있는 어떤 소재 여러 가지들을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올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저는 생각되고요. 이게 잘하면 뭐 올해 LG 엔솔,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까지, SK 온까지 네. 아마 배터리 3사에 다 공급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예, 물론 뭐 좀 시차들은 있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게 2년, 3년 전에 뭐 에코프로비엄이나 LNF처럼 그때 왜 그 약간 주가가 뭐 탄력받는 어떤 모멘텀들이 생겼었잖아요.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 코스모 신소재한테 올해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특히 기존에 저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쪽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그 SK온이 네,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성능은 유지하면서 네, 코발트 프리로 코발트가 제일 비싼 저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코발트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성능은 예,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해서 아, 막 되게 그 예, 뭐 좋은 배터리를 개발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사실은 SK온이 개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코발트 프리 배터리라고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양극재가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양극재를 개발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그 두 회사가 제가 뭐 업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예,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비엠 두 회사가 개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SK온 입장에서는 그 코발트 프리 그 배터리를 개발한, 해서 그걸 완성차 업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할 텐데, 그럼 거기에 이제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아마 듀얼 밴드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모 신소재 둘 다 아마 공급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빠르면 올해 뭐 한 늦은 하반기 정도나 내년 초 정도면 저는 아마 뭐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건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라서 좀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보마그네틱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보마그네틱은 제가 나온 김에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텐데 대보마그네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실제로 그 대보마그네틱도 주가가 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처음 그때 말씀드렸을 때 비해서는. 근데 대보마그네틱은 오르다가 이제 이게 도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오른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아, 네. 네. 야, 저는 2차전지 장비 업체가 지금은 2차전지 장비 매출이거든요. 전자스탈철기라는. 영업이익률이 30%대 중반을 넘어버렸어요. 2차전지 종목 중에 영업이익률 제일 높은 회사가 PNT인데 그게 잘 나올 때 20% 정도 나오거든요. 네. 대보마그네틱이 35%를 넘겨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석 탈출기만으로 이만큼 높은 이익률이 나왔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아마도 LG화학향으로 수산화리튬 인가공 사업이 이제 좀 뭐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정말 이 회사는 양수 겸장이고 그다음에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회사인 게 당연한데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 그 가족 기업 같은 상장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족 기업의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창업주이신 분이 뭐 나름 자부심도 있고 뭐 또 기술력 좋은 회사를 일군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장했으면 상장회사로서의 어떤 그 의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주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가면서 시장에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 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 이상으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근데 뭐 의도치 않게 지금
뭐 부자지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좀 이상하게 좀 분산이 된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그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좀 확인한 내용은 있어요. 근데 확인한 내용은 있는데 회사 쪽에 이제 연락을 해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 아들인 창업주의 아들인 그 이상익 대표 겸 부사장이 대표직을 내놨어요. 대표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이어서 그 지분을 거의 전량에 가깝게 매도를 해버렸어요. 장내에서. 네.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되게 황당하잖아요. 네.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온 회사가 갑자기 그리고 사실은 전자석탈철기가 커진 데는 그 창업주 그 이준강 회장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 아들이 또 물려받아서 잘 바톤을 이어서 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 인가공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이상익 부사장이 한 역할이 되게 커요. 특히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거의 뭐 직접 뛰다시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키웠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까지는 잘 왔고 또 잘 와 있는 이 만들어진 베이스가 금방 뭐 무너지게 하겠어요. 한동안은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상익 대표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 제가 듣기로는 뭐 부자지간의 어떤 갈등이 되게 심해져서 내려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 이상익 대표가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큰데 이 회사의 이제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네. 예. 그만큼 리스크도 생긴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포트 단위로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대보 마그네틱을 갖고 있던 거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반영해서 예, 투자 매력도 감소했으니까 어떤 비중을 좀 줄이는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 이게 뭐 여기서 주가가 이미 좀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서 다시 오를 수도 있죠. 네. 예, 충분히 오를 수 있을 만큼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소재 인가공 사업이 거의 뭐 계속 뭐 목전에서 계속 이제 본격화할 목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관련한 뭐 또는 계약 공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게 포트 단위로 투자하실 때는 좀 대보 마그네틱에 대해서는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해 놓는 게 그래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그때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조금 축소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2차전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투자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요. 이렇게 계속 상황 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가면서 그 상황 변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의 어떤 비중을 조정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예, 이게 진짜 주식 투자하는 거라는 거죠. 시청자님들께서 정말 진짜 유념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정보도 예. 오늘 소장님께서 정말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전해주는 것뿐이지 예. 정말 이 시간이 끝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또 바뀔 거잖아요.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네, 이게 꼭 인지해서 들으시면. 네네. 저희 회원들한테는 데일리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네. 뭐 또 웅달책방 나오고 언제 또 나올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2차 전지 진짜 관련주 중에 좋은 게 많은데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나 현재 벌어지고 네. 있는 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면서까지 거기에 돈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비중 조정, 포트 조정을 좀 하면서 네. 투자를 해가면 더 효과적이니까 네. 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을 땐 제가 자비스라는 종목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자비스라는 종목은 뭐 그 탑픽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는 어쩌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 올해 주가가 웬만한 탑픽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네.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2차전지 장비업, 검사장비업체예요. 예, 사실 뭐 음식이나 반도체 쪽 검사 장비이기도 한데 여러 군데 이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뭐 사실상 기술 특례 상장을 스펙 상장이긴 한데 기술 특례 상장인 셈이에요. 그래서 예. 지난해까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시가 났는데 순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처음으로. 야. 그리고 올해 잘하면
매출이 한 두 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SK이온에 그 이노메트리라는 원래 검사 장비 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 SK이온 그 얼마 전에 발주할 때 이노메트리와 함께 거의 뭐 반분해서 반씩 나눠서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SK이온 뭐 제가 이제 올해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SK이온 뭐 LG엔솔 특히 LG엔솔도 그렇고 얼마 전에 SK이온은 거의 올해 2차전지 그 투자만 배터리 투자만 7조 이상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게 2조도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아직 훨씬 많은 물량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게 잡히면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LG엔솔하고 삼성 SDI 쪽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최근에 계속 그 컨택이 원하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LG엔솔하고 삼성 SDI 쪽도 검사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지금 조그맣고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시총이 500억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회사가 또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좀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이상으로 상승 탄력이 되게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리고 저희가 회원들한테 이야기한 이후로 이미 한 50% 올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오른 감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길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예, 올해 연말까지만 보셔도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유승 FNC나 뭐 DNT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계속할 겁니다. 사실 많이 올랐는데 유승 FNC나 DNT도 다. 그렇게 흐름이 예.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